추석을 맞아 제가 맡고 있는 다문화 특별학급에서 한국 문화를 몸소 체험하여 즐길 수 있도록 송편 만들기를 해보았는데요. 그 과정을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이 쉽고 빠르게 송편을 만들 수 있도록 아침에 쌀가루에 물을 넣은 반죽을 미리 준비해두었습니다. 쌀반죽은 너무 미리 준비하면 상할 수도 있다고 해요. 송편 빚는 법을 아이들에게 먼저 설명하며 보여주고 직접 만드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었어요. 아이들이 깨소를 넣고 터지지 않게 반죽을 오므려주는 것을 제일 어려워하더라고요. 터진 송편에 반죽을 추가로 가져와 메꿔주기도 하고 깨소와 반죽을 그냥 섞어서 모양을 만들기도 했어요. 먼저 기본적인 송편 모양을 만들고 적응이 되면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솔잎과 떡이 함께 있는 모습이 낯선 아이들에게 솔잎의 효능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어요. 맛있어요? 응. 맛있으면 엄지쳐. 맛없으면 이렇게 해주세요. 맛있으면, 맛없으면. 다문화 특별학급은 무학년제로 저학년부터 고학년 아이들이 모두 있는데요. 다양한 아이들만큼이나 송편 모양도 창의적이고 다양하더라고요.